조선경기 침체에 대선과 김영란법 등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어 서민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잦은 청년층이 혈액이 취약하고 전염의 우려도 커 노년층 못지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입는 경우가 끊이지 않아 어른들의 솔선수범과 안전교육이 절실합니다. 김해의 대규모 아파트 예정지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조사 과정에서 김해 씨가 한 해명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큽니다. 대통령 탄핵과 김영란법, 여기다 조선업 침체까지 겹치면서 서민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배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체 회식 장소로 유명한 창원 신마산의 식육식당 거리. 최근 넉 달 동안 식당마다 매출이 30%에서 최대 60%까지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회식 손님이 실종되다시피 했는데 인근 조선소에 일자리가 줄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뭐 김영란법도 있고 좀 탄핵 문제에다가 또 조선업 요 근처에도 조선업 기자재 업체들이 많거든요. 섬을 찾는 관광객들로 붐벼야 할 여객성 터미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용객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8.3% 감소했습니다. 인근 재래시장 경기도 예년만 못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횟감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안 먹고 지금 돈을 안 써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밑든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조기 대선으로 소비는 더 위축될 우려가 큽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다, 대선정부, 조선업 침체 등으로 경남의 서민경제는 끝물을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오늘은 세계 결핵의 날인데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수십 년째 발병률과 사망률이 1위인 질병, 바로 결핵입니다. 노년층 못지않게 젊은 층도 결핵에 취약한데요. 그 이유를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침이 멈추지 않아 병원을 찾은 대학생 박모 씨. 감기인 줄 알았는데 생각도 못한 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다이어트,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밥을 잘 안 먹었어요. 다이어트 한 적도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거 고민도 하고.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결핵 환자 가운데 20, 30대 비율은 줄곧 20%를 웃돌고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젊은 층은 학교와 학원 등에서 단체 생활이 잦은 탓에 전염 가능성이 크고 또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발견이 늦습니다. 그냥 결핵 호흡기 질환인 걸로만 알고 그 이외에는 정확한 건 잘 몰라요. 젊은 층도 발병할 수 있다는 인식 변화와 함께 초기 격리가 중요합니다. 결핵 환자가 격리 치료되는 동안에는 음압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전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로 면역력을 키우는 게 감염과 전염 예방의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입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솔선수범과 함께 교통안전 교육도 절실합니다. 보도에 차주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하굣길 학생들이 왕복 2차로를 무단 횡단합니다.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대형 차량이 쉼없이 다녀도 이미 익숙한 듯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횡단보도 말고 이렇게 길 건너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아니요, 가끔 기다려야 되는데 무단 횡단을 많이 해요. 지난달 15일에는 이곳에서 9살 초등학생이 무단 횡단하다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렇게 도로에 이면 주차된 차들이 많아서 어린이가 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도 발견하기 힘듭니다. 주변에 횡단보도가 10여 개나 있지만 무단 횡단은 어른들도 마찬가지. 횡단보도는 가는 거는요, 답답해요. 가끔 모르고 건널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위험을 느낄 때가. 어른들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무단횡단하는 걸 보고
안전하게 건너갔구나, 본인도 무단을 횡단을 해서 건너갈 수 있다라는 체험 위주의 교통안전 교육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4,500건이 넘고 이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는 5천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해 대규모 아파트 예정지 불법 폐기물 조사 규모화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해시는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땅속에서 나온 폐기물이 합법적인 재활용 골재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이마저도 정부 부처의 설명과 달라 거짓 해명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해 나전 석산지구. 시추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페아스콘 추정 폐기물은 물론 스티로폼, 유리조각, 시커먼 슬러지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시료 분석도 하기 전에 이 폐기물이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 즉 합법적인 폐기물이라고 일방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아직 그 땅 토양 분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해시의 이러한 성급한 보도는 누가 봐도 절차의 합리성을 상실한 태도이다. 김해시 주장대로 순환골재가 맞다면 매립은 가능할까? 산림청 취재 결과 산지복구공사에서 현재는 물론 공사가 진행됐던 지난 2010년 당시에도 순환골재로 메우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시 산지복구공사 설계서에도 순환골재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는데요. 복구 대매우 비용을 어디서 조사할 건지 반입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순환골재를 매립할 경우에도 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지만 김해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신고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각종 쓰레기가 쏟아지는데도 시료 분석도 하기 전에 불법 폐기물이 아니라고 확정해버린 김해 씨. 시추 조사 전부터 업체 편을 든다는 지적은 물론 이번에는 거짓 해명 정황이 대두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경남 지역의 유일한 공항인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경남 서남부 지역의 교통 편의와 관광 증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놓고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로 가는 관광객들로 공항이 북적입니다. 금요일과 일요일, 일주일에 4번 운행하는 사천 제주 노선은 지난해 탑승률이 76.6%로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특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항공편이 없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큽니다. 많이 불편하죠. 아무래도 공항은 가까이 있어도 항공편이 이제 조금밖에 없다 보니까 자주 못 가죠. 그리고 가려면 부산까지 가야 되고 하니까. 사천공항은 지속적인 승객 감소로 지난 2015년 김포노선 폐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인구 증가 등으로 38%였던 김포노선 탑승률도 지난해 45.6%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항공편 수요 증가에 따라 제주노선 증편과 김포노선 시간대 변경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경남 서부 9개 시군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2년 전 협의체 구성은 공항에 대한 각 시군의 온도차로 무산된 바 있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만큼 논의를 늦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공산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요도 창출을 하고. 협의회는 앞으로 1년에 2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관광 콘텐츠 개발과 교통편 확충, 노선 증편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추가 신규 자금을 지원받게 된 대우조선해양의 정성립 사장이 올해 대우조선의 흑자 전환을 전망했습니다. 대우조선 정성립 사장은 올해부터는 LNG선 등 회사가 가장 경쟁력을 가진 선종 중심으로 매출 비중이 구성될 것이라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실해양 프로젝트의 원가 투입이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10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4.12 보궐선거에 36명이 후보 등록했습니다. 도의원 보궐선거인 양산시 제1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훈, 자유한국당 곽종포, 국민의당 강창준 후보, 남해군 선거구에는 자유한국당 문준홍, 바른정당 박종식, 정의당 김광석, 무소속 류경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또 시군의원 8개 선거구에는 29명이 등록을 마쳐 3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제2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늘 경남 보훈회관 대강당에서 경남 지역 보훈안보단체장과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희생당한 고 서대호 중사와 고 박성균 중사의 모교인 마산공구와 창원공구 학생들이 참여해 선배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렸습니다. 정부는 매년 3월 넷째 주에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창원대와 가야대가 오늘 학점 교류와 시설 공동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대학은 교양교육 학점 교류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도서관과 체육시설, 각종 장비 등을 공동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창원대와 가야대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T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6개 항목의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